알렉스 이름 할까요? 네, 알렉스.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가야죠. 잘 가졌어. 잘 가졌다. 알렉스 왔어. 와, 알렉스 스캔들 이렇게 많았어? 야, 자, 알렉스 한번 파이팅 합시다. 호란 씨, 한지민 씨, 문지혜 씨. 아, 문지혜 씨는 뭐예요, 문지혜 씨? 문지혜 아나운서. 그 사랑의 짝대기 같은 걸 했어요. 사랑의 스튜디오 같은 거를. 근데 문지혜 씨가 저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저런 예능을 하러 이제 방송을 다니면서 계속 자주 마주치신 거예요, 저랑. 그런 식으로 되니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아니 문지혜 씨 괜찮던데. 아니 문지혜 씨 괜찮아. 이뻐요. 너무 매력적이고 좋은. 만나는 건 어때? 아 그럼 뭐 제가 좋다고 그래서 만나지나요. 정규직인데. 정규직. 정규직은 쉬어도 나오더만. 그렇지 않냐고. 그리고 항상 또 가까이에는 또 호란을 두고. 그러니까. 아, 호란 씨랑. 네. 호란 씨는 또 지금 호란 씨랑 스캔들이 거의 한 5번 넘게 난 것 같아요. 그렇지. 아. 네. 그 호란 씨는 사귄다, 뭐 어디서 봤다, 동거한다. 동거한다. 호란 씨랑 데뷔 때 사귀었었죠? 아니요. 전혀 없었어요? 전혀 없었어요. 그럼 만들어지고 전혀. 네. 그런 이성적인 감정. 아니 근데 내가 듣기로는 데뷔 때 그 호란 씨 점을 찍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. 점을 찍어줬다. 아니 근데 사실은 여기 사실 혼성그룹이라고 해서 다 동거 소리 나는 게 아닙니다. 사실은 옛날에 그 유열 씨하고 탤런트 그 박경수 씨가 동거 소리 있었어요. 아 신문에 났었어. 아 진짜네니까. 아니 신문에 났는데 전 빠질게요. 야, 우리도 지금 빠져있겠어. 아니 옛날 신문에 났었다고. 크잖아요. 왜 이러지 지금? 어, 내 주변에 사람이 없네? 아 진짜 크게 났었어 옛날에. 그래서 박정수 씨가 유열 씨를 보고서 그냥 웃으면서 어 당신하고 나하고 동거 소리 뭐 기사 났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처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해프닝으로 끝난 거였죠. 네. 예. 근데 그건 그렇다 치지만 호란 씨하고 이거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나는 거 보면은 뭔가 있는 게 아니냐. 저는 동거설은 그것보다도 많은 얘기가 더 많아요. 그래요? 예. 네, 저는 뭐 나이가 조금 저보다 더 많이 든 여자랑 동거한다는 얘기가 또 얼마 전에 났었는데 네, 그런 얘기가 났는데 사실이에요. 저희 누나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. 근데 누가 그걸 보고 자꾸 저희 회사에다가 제보를 해요. 뭐 이렇게 집에 같이 이렇게 새벽에 들어가더라. 회사에 제보를 하지? 아니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제보를 하는 게 난 그게 더 웃기는 것 같아요. 회사에서 내는 건가요? 자, 호란 한지민. 김태훈 씨 패스. 자, 호란 한지민 문지혜 씨. 물 들어가는 거죠. MC와 돼가는데 MC와. 자, 이거 저희 세 분밖에 안 되는데 혹시 좀 방송을 보고 어, 왜 난 빠졌지 이런 분 계신가요? 아니, 되게 섣불리 할 거 맞아. 나는 좀 급이 떨어지나? 속상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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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된다. 후가 명단 좀. 아니 이런데 괜히 빠지면 속상하다고. 저처럼 그냥 몇 명 사귀었는지 얘기를 하세요. 그게 나아요. 실제로 연예인은? 저도 태우 씨처럼 야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날 설득하나? 야 이게 돌켜. 오 왜 당신이 날 설득해. 그러네요. 친구는 이제 우리 편이야.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태우 씨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 잠깐 물 그러니까 발만 담그고 이렇게 잠깐 뺐던 약간 이쪽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어떤 친구들을 한 두 명 정도 만나보긴 했어요. 네.